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그 영상은 제가 그저 10주하고 뭐 옛날 그 동전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동전이 사실상 너무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몇 종로 이제 66년서부터 적동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66년서부터 이제 1원, 10원, 5원이 66년도에 이제 첫배령이 됐는데 이것이 66년 10조가 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조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 두셨다 가끔씩 보면은 그런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66년도. 10원이 되겠습니다. 10원이. 66년. 요것은 이제 적동화가 되겠어요. 적동화가 되겠습니다. 황동화는 이것이 이제 황동화예요. 황동화. 황동화하고 이제 차이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황동화. 요것은 69년이 되네. 예, 요게 67년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67년. 67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초점이 잘 맞질 않습니다. 이게 참. 딱 맞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6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동화는 6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70년까지 이렇게 적동화가 나오다가 발행을 하다가 후에는 이제 황동화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66년서부터 이제 70년도까지 적동화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70년도에는 이제 황동화 적동화 해가지고 뭐 1억 5,700만 개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행이 됐고 10원에 다 붙어 한국은행 아주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이 돈만큼은 아주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초점이 흐려서 68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69년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동전이 69년이 되겠습니다. 66년서 69년 적동화 69년 69년은 뭐 4,650만 개가 발행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4,650만 개가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69년 적동화가 되겠습니다. 69년 적동화.
닦아서 그렇지 깨끗합니다. 69년도부터. 닦아도 뭐 헌거라고 하기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무리 닦아봤자 이제 중고지, 중고. 중고 69년도. 근데 새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 거. 미사용은. 역시 미사용입니다. 요것이 이제 77년도. 100만 예가 발행이 된 건데, 요건 이제 미사용이시다, 미사용. 요거 뭐, 크래치 하나 안 나고, 77년 이제 10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미사용은 이제, 틀립니다. 이거 한번 사용하는 것이니까 아주 깨끗하고 문제는데. 금방 보셨지만 요거, 69년도, 적당한데 이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서 벌써 그렇게 많은 세월이 돌다 보니까 사람으로만 이제 돈에도 이제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깨끗하게 이제 닦긴 닦았는데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세월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 69년. 그 다음에 이제 70년도가 되겠네. 70년도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동화, 황동화 이제 1억 5천만 개, 1억 5천 7백만 개라는데 여기 이제 적동화 70년도가 되겠습니다. 적동화. 혹시 적동화. 70년이면 5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돈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적동하고 황동화가 이제 이게 이제 70년도 황동화가 되겠습니다. 황동화. 제가 이제 세척을 했는데 뭐 시꺼멓고 뭐 형편없는 걸 이렇게 세척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황동화가 되겠습니다. 황동화. 70년 황동화. 이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될 겁니다. 요것은 이제 적동화가 되고 이제 요것은 이제 황동화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게 황동화. 왼쪽 게 적동화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적동화 이제 70년이 되고 황동화 70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아주, 오른쪽 게 이제 황동화가 되겠고, 왼쪽 게 적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별거 아니지만, 참 이렇게 가만히 들이다 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 좋은 곳입니다. 이거 옛날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아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이제 미사용. 미사용이 또 70년대 미사용이 있습니다. 하나. 아 여기 있네. 요것이 78년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아유 이게 참. 그러냐?
여기 78년도 이제 미사용이 되겠는데. 요건 미사용이 되겠지만, 78년도. 오래된 거지, 여기다 70년대 이제. 중반이 되는데. 78년도. 미사용. 팔자가 돼 또르샨 뭐냐 70 이게 78년도 요것이 77년도 여기 이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요것은 이제 78년도 미사용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적당한 아주 보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재미나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도 혹시라도 60년대, 70년대 10원짜리 동전이도 있다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을 해서 보관하셨다가 가끔씩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 66년 첫 발행인데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게 50, 한 7년도 했겠는데. 그때 그 시절에 66년 10주 10원짜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곁에 이제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이제 영상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좋은 걸 가지고 또 한번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